네, 아이고, 여러분들, 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명태균 그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 육성 파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일입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이 저 공청관리위원장일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보고를 하고, 윤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을 저 공천해라 뭐 이래 가지고선 했다는 이 보도도 아니 저 아니, 이 나오는데 그거 내가 그 워딩이 예 공관위가 들고 뭐 왔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육성이 나오는데, 공관위에서 제가 그때 의원들 포함해서 11명이 있었고, 제가 공청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공관위에서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없죠.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데, 당선인 시절이고요. 제가 공관위원장을 여러 번 했지만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갈 수가 없, 간다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아,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윤상현 의원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사람이에요. 아이, 난리가 그러니까 나는데. 공관위원장 그분이 이제 그거를 뭐 듣기 좋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셨대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고 간 적이 없고 들고 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워딩이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문란, 그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의 그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관위에서 뭐 들고 왔던데, 공관위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근데 공관위에서 지금 공관위에 뭐 사람이 뭐 공관위원들 있고 공관위원장 있고 총 11명이고 뭐 사무처 직원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갖고 간 적이 있을 수 없고요. 저는 뭐100% 없고 공관위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고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걸 보야지, 그 워딩 하나하나 이거를 따질 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대통령실의 해명은 나왔습니다. 하거든요. 뭐, 저, 윤상현 의원이 뭐 가져온 적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뭐, 명태균하고 통화할 때, 그거 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부탁한 게 있고 뭐 이러면 그냥, 아, 이거 뭐잘안 되네. 뭐, 이게, 아, 이거 뭐, 얘기는 했는데, 뭐 잘, 이렇게 다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둘러대는 얘기 아니냐. 네? 왜냐?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역대 공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공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 대통령실을 그거를 보고한다? 아니, 정치 개입을 하라고, 정치 개입을 하라고 내가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그걸 촉진시키는 거 아니야, 해달라고. 그렇지,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가 공천 한두 번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엄정한 공천에 대한 원칙과 기준으로 해요. 제가 공천하면요, 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돼야 돼요? 73%입니다, 어우, 평균. 승률이 무지하게 높네?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소위 말해서 공천 때는 막 여기저기 국회의원들 뭐 아는 사람 얘기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정한 원칙과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승률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진짜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끔찍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공관위에 자료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 공천 압박이랄까 이런 걸 전화로라든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드려요. 아, 적은 그 있나요? 김여사한테 반적 없어요. 김여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야당에서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아, 막 오해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누구 뭐
누구한테도 뭐 그런 거안 하고 오해받는 행동 자체를 공천할 때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는 당 기여도라든지 대선의 기여도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떻게 특별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또 당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는지 경쟁력이 어떤가 이런 총체적인 지표를 보고 계산해서 주지 어떤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누구 준다 이런 걸 상상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명태균 그이 지금 막뭐 민주당에다가 뭐 갖다 줬는지 통화 녹취를 이게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걸막 틀고 이제 막 오늘 막 국회에서 틀고 민주당 박찬대가 뭐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야, 이거는 소위 말해서 민당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25일 대법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은 이제 선거법 재판, 11월 25일은 의정 교사 사건. 그러면 그게 유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유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갈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물론 1심 유죄됐다고 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감옥에 넣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시키면은 당연히 2027년 대선 전에 감옥에 가죠. 그렇지. 그럼 대선에 못 나가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탄핵시켜야죠. 탄핵. 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죠.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무역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시켜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박찬대 원내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낙점해서 원내대표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터트려야죠. 본인이 터트려서 사건을 키우고 의혹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탄핵 빌드업 하는 거인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명태균 그이 사건이 윤 대통령한테 결국 타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추상한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게. 아, 명태균 사건이 그거는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녹취를 다 해놓은 것 같아. 그러게. 문자를 캡처하고, 그래서 언젠가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녹음방지법, 이게 녹음 함부로 이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이 성적인 범죄 문제, 성 문제, 계약 관계, 뭐, 억압을 받을 때 이때는 녹음 기능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제가 우리 이봉규 교수님하고 둘이 하면서 제가 몰래 녹음하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유, 그만 배신감 느끼지, 완전히. 배신감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짓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나온다는 게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게 거의 다 보면은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럼 대통령하고, 안 만난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은 뭐두번 보고 안 봤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안본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뭐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을 갔다 하는데, 관저 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관저는 못 갔네. 관저 못 갔죠. 관저는 언제 갔습니까? 대통령 2022년 가을에 가죠. 그럼 그때부터는 관계가 적어도 그때부터 끊겨졌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선거 때는 뭐또 이준석이가 데리고 왔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선거. 그 선거 때는 다 만납니다. 선거 때 만났는데 그거 친분이 있다고 막 전화 걸고 그러니까 녹취하고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녹취하고 뭐 하면 사람이 믿으니까 일단 저도 사람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녹음당한 경우 많잖아요. 아, 많아요? 저는 녹음당한 경우 많잖아요. 과거에 뭐 그래서 맨날 공천 날라가고 남들이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뭐 그걸 터트리고 그랬는데 참 이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녹음 문제. 그러네요. 이거 특별 경우 어떤 여기서 성적인 문제, 범죄 문제, 약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와 계약 관계 이런 경우 외에는 녹음을 못 하게끔
명태균 녹취 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큰뭐 데미지가 가진 않겠죠?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이제 몇번 보고 대통령 취임이면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안 봤다라고 그러지. 대통령이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 같아. 저기 누가 윤상현 의원하고는 명태균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있나요? 없죠? 명태균, 저도, 아니, 저도 얼마나 이 바닥에 왕발입니까? 안 마음 봤다라고 그랬지. 마당발이지. 마당발이죠. 당연히 캠프 때 김영선 의원이 아마 소개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가끔 전화 옵니다. 명태균한테. 최근에 전화 와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좀 본인이 이제 그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는 있는 사람입니다. 명태균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어떤 기초 사실에 좀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준석이를 만들었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내가 시켰다. 사실 안철수 윤석열 뭐 단일화 가장 먼저 제가 만나게 한게 저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제가 가장 먼저 저하고 셋이서 저희 집에서 만나서 단일화 이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통령으로 나가게 하고 윤상현 의원 집에서?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단일화를 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교수님. 그러네. 제가 단일화에 집에서. 그걸 걸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실질 실무적으로 했고, 그리고 주된 캐스팅 보트는 안철수 의원 또 사모님도 많이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단일화가 된 거지. 명태균이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이 했다고 그러잖아, 명태균 씨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단일화 맨 처음에 제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단일화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단일화를 했다, 시켰다, 이런 아니, 얘기 우리 안 저 윤상현 의원은 이제 노련한 이제 정치 구력도 많고, 그런데 이저 지금 그 국힘당이 해요. 예. 예. 조금 그 집권 여당이 아닌 행동을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고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께도 계속 민심을 전하는 거 좋다.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어제도 보수대 통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 뭐 기사에 놨더구만요. 보수대 통합을 왜냐면은 아 민주당은 벌써부터 민당 지도부가 나가서 탄핵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국회의원이 벌써 3, 4주 전에 그 국회 안에서 탄핵 촛불 집회를 했고요. 이미 백낙청 등 소위 말해서 시국 원탁회의 멤버들은 작년부터 탄핵한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10월 2일부터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를 통해서 탄핵 운동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제 매주 하게 됩니다. 이게 꼭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게 10월 말부터 시작이 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마디로 기시감이, 데자비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당정 갈등. 한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 리더십이 좀 전략적이어야 된다.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뭐 예스냐 노우로 대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략적이고 세련된 리더십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물밑에서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갖게끔 함으로써 어떤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성숙한 리더십이죠. 전략적인 리더십.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보수 대통합 얘기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면면이, 아니, 누구야, 허은하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그 좌파 출신 누구 있던데? 그분도 갖다 놨던데? 야, 주대환인가? 그 사람은 주대환 민노당인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이수봉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이 보수대 통합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두번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다 뜻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보수예요? 보수대 통합을 하게? 아, 이게 뭐 보수대 통합이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좌파 진영에 환동했지만은 이제는 다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했어요? 아니, 전향했습니다. 주대한 이수봉 다 전향을 했고요. 전향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허은하 의원은 그 국힘당이 아니잖아, 그 저기. 그분은 국힘당이 아니고 개혁신당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대선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제부터 뭔가 연결 우리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가야 되죠. 허은하 의원하고 그러면 이준석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근데 아이고. 탄핵은 막아야 되죠. 아, 예. 하여튼 탄핵 막을 때 막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와서 보세요. 짜증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데 중대 위반하게 아니 미르재단 뭐뭐 K스포츠 재단 직접 개입한 게 없어요. 박 대통령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무슨 청탁입니까? 명시적으로 청탁을 안 받아 묵시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최순실이 딸. 이뭐 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해가지고 다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뇌물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열되고 탄핵된 게 뭐냐? 친박 비박 분열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친한 친윤 분열되고 특검법 통과되면요 탄핵의 문을 여는 그럼 겁니다. 누가 더 책임 있는 거냐 이거죠. 배신한 사람들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배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유민주 체제는 지키자.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할 대전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친한 친윤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세질 겁니다. 1심 선고 유죄로 판결되면요. 쟤네는 더 매몰차게 할 겁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때는 빨리라는 이제 부사를 첨가할 겁니다. 빨리 끌어내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수대 통합하자. 우리가 서로 작은 차이는 있다. 그러나 큰 대의는 뭐냐?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대의에 같이 한번 뜻을 하자. 이런 면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국힘당 앞에서 한동훈 퇴출 뭐 집회 거세지는 거 얘기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집회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저 어떤 분은 저기 뭐니가 손가락을 단지했어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한동훈 퇴출해라고. 지금 그 정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아, 이거 왜냐면 자꾸 지금 윤상현 의원이 말 나타나 지금 뭐 통합을 하고 지금 협력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고 윤 대통령한테 저렇게 갈등을 하고 이러니까 윤 대통령 좋은 아저 윤상현 의원 좋은 지적했는데 대통령 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면을 이제 세워주는 문제는 게 아니라 면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방식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중진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만나서 당신 제가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최근에. 아, 했는데 말안 들어요?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말을 그래도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만나서 또 얘기하자라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잘 얘기를 해서 아니면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중진들이 중지를 모아서
대표를 뭐 이렇게 갈아치우든지 뭐 이래야지 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예? 예. 하여튼, 교수님 됐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곤란한 질문들 막 했는데, 저 윤상 의원은 노련해서 이렇게 뭐가 저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오늘은 소신껏 뭐 얘기를 해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이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면이 답답해서 몇번 얘기를 했다네요. 한동훈한테. 근데 또 얘기를 한답니다. 아유, 얘기해서 들을 사람 같지가 않은데. 에이, 참 답답해 죽겠네요. 네. 하여튼, 들으신 대로 대통령의 그 육성 녹취,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도 해석을 했는데, 논평으로 해석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요. 윤상현 의원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선거 때 와서 그러고, 그런 거지. 그게 저 공천 개입도 아니고, 자기는 공천위원장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무슨 누구 김영선 뭐 공천하라 이런 압박한 적도 없다고 겁니다. 들으신 대로 명태균이 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